네, 세트랙 AI를 주목하고 계십니다. 좀 설명 들어볼까요? 네. 네. 아무래도 우주 산업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올 네. 연초에 저는 개인적으로 돈 많은 누나라고 좀 하고 있거든요. 캐시오드. 그래서 그분이 우주 항공 테마를 이제 테슬라 위에 가장 유망한 테마로 형성을 했습니다. 그리고 네. 이분뿐만 아니라 앨런 머스크라든지 그리고 베조스 관심 상당히 좀 많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이제 저게도 위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 새롭진 않습니다. 새롭진 않은데 단지 이제 다시 한번 연초 이후에 좀 순환매가 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우주항공 테마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. 일단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 모 기업이 그 원웹이라는 우주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그 이제는 앞으로 그 주파수 이 부분에 기지국이라기보다는 우주 쪽으로 통한 부분들. 네.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그 WCDM이라는 처음 이런 그 개념이 나오게 되면서 우주 인터넷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위성을 통한 어떤 통신 기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뭐 실현 가능성이 왔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지금 어쨌든 5G, 6G는 안 났지 않습니까? 현재 5G 않습니까? 이 5G의 장점과 단점 우리가 단점을 보게 되면 왜 위성 통신을 하는지가 이해가 될 건데 이 5G의 장점은 주파수 진폭이 크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실어 나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 진폭이 짧아요. 맞아요. 가시거리 짧아요. 네. 주파수 거리가 짧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4G 같은 경우는 이 주파수 거리가 15km거든요. 그런데 5G는 5km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5G를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전 국민이 막힘없이 사용을 하려면 SK텔레콤만 20조를 투자해야 됩니다. 맞습니다.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. 일단 그렇기 때문에 다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? 그렇죠. 다 깎아야 되나? 그러니까요. 불가능한 일이잖아요. 네. 그만큼 불편함에 네. 그 안고 그냥 써왔던 건데 네. 이제 우주 시대가 열리면 그렇죠? 그렇죠. 뭐 전 세계 에베레스트 그 골짜기에 사는 분도 네. 위성에서 쏴주니까 네. 이용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이제 옆으로 쏘는 게 아니고 위로 쏘는 그러니까요. 거죠. 네. 그래서 이 위로 쏘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폰이 안 터지는 곳은 아마 없어질 겁니다. 맞아요. 네. 그래서 아마 그런 기대감들, 일단 5G였던 그 단점을 보게 되면 왜 위성통신 쪽으로 가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. 그리고 네. 또 중요한 건 끊김 현상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렇죠. 앞으로 네. 이제 스마트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사물인터넷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 맞아요. 최근에 또 핫했던 이슈, 메타버스. 네.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이 방금 말씀드린 컨텐츠들의 공통점은 끊김 현상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. 맞습니다. 자율주행은 끊김 현상이 있는 순간 사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.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위성통신이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기술이라 봐야 될까요? 그리고 지금 애플의 거민치라는 그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. 네. 이분은 진짜 애플 통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정보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신 분이에요. 네, 네. 제일 빠른 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농담을 하자면은 내부자 정보를 받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 정보가 되게 빠르거든요. 네. 근데 이분이 이제 아이폰 13에도 이제 위성 통신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탑재될 것이다.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보고서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인텔리안 테크가 8월 30일부터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네. 이 세트레가에도 위성 통신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종목을 선호를 하냐. 그러니까 막 IT 쪽을 보게, 뭐 반도체 쪽을 보게 되면은 DB하이텍을 볼 것이냐, 뭐 아니면 하이닉스를 볼 것이냐, 뭐 삼성전자를 볼 것이냐, 뭐 이런 차이라고 네.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가격 메리트, 인텔리안테크는 최근 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. 네. 아마 가격 메리트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